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지니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니, 이렇게 생겼잖아요? 지니 오금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, 잘안 걸리고, 미치겠네? 하셨던 분들, 오늘 영상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, 함께 보시죠.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지니를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, 제가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학원에 나왔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히터를 안 들었더니 얼어죽을 것 같아요. 추워. 발이 너무 시렸네. 자, 이게 지니가 뭐냐면 이렇게 걸어서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보통 오른발 잘 걸고 왼발 밑에 발 잘 못 걸어서 고민인데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. 걸고 요거 거는 거잖아요. 요런 걸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밑에 왼발이 잘 안 걸려가지고 도대체 감이 안 와.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걸 한번 도와드릴게요. 오늘 반지를 끼고 왔어요. 반지 끼고 폴타지 마세요 여러분. 안 돼요. 제가 항상 반지를 끼고 싶어도 수업하고 연습하느라 반지 못 끼니까 그 3주간 쉬는 동안 반지를 집에도 그냥 끼고 있어요 계속. 아무튼 여러분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오금을 어디로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 게 조금 더 크거든요. 오른발은 일단 이렇게 걸었잖아요. 그리고 왼발 밑에 발을 걸어야 되는데 일단 모양새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 모양이 돼야 돼요. 이 모양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왼발이 제기차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. 제기차기를 확 많이 해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우리 오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금이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딱 걸릴 수 있는 위치잖아요. 이게 폴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딱 걸리는 이 위치에서 이 지니를 걸 때 왼발은 어느 쪽에 많이 와야 되냐면 여기보다 이쪽에 폴이 더 많이 걸려 있어야 돼요. 이쪽보다 이쪽이 더 힘을 많이 써줘야 돼요. 폴에 걸리는 위치가 이쪽이 훨씬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금을 걸 때 시스타 춤추듯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걸었어요. 오른발 잘 걸었는데 왼발을 걸 때 쭉 뻗어서 거의 이쪽으로 걸려고 해서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야 난 이렇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냥 수직으로 걸어버려서 그래요. 수직으로 그냥 반듯하게 정말 잘 거신 거죠.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잘한 거예요. 반듯하게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. 반듯하게 이렇게 딱 걸어왔었잖아요. 그랬더니 왼발도 이렇게 반듯하게 걸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걸리면 여기가 많이 걸려요. 여기 이 앞쪽 안쪽 말고 바깥쪽 오금이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걸고 잘 걸려면 나중에 잘 걸리면은 내가 왼팔이 안 좋아져도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좀 왼팔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왼팔이 도움을 받아서 밀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밀어줘서 내가 일단 오금까지 폴이 잘 와야 되잖아요. 이거 맨날 하는 얘긴데 오금이 오기도 전에 접어버리면 그냥 실패인 거예요. 그건 다시 해야 돼요. 괜히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.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100%. 그래서 오금에 폴이 오금에 닿기도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굽혔으면 그건 실패예요. 그러니까 쫙 펴서 오금에 올 때까지 쫙 피고 있어야 돼. 피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허벅지 있는 데까지 폴이 왔어요. 접으면 오금에 안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. 그리고 위치가 오금에서 좀 더 종아리로 갔어요. 안 걸리는 거예요. 이거는 안 돼요. 나도 못해. 이렇게 하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위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위치를 잘 잡으려면 내가 잘 밀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잘 되면 그냥 내 복부와 내 이 전신 힘으로 버티면서 내가 이 위치를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초보분들은 손으로
밀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밀어주면서 얼만큼 밀어야겠어요?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길이는 밀어야겠잖아요. 왜냐면 많이 안 밀, 봐봐요.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걸린 거예요.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얘를 밀어가지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가야 되잖아요, 폴이. 그럼 얘가 밀어줘야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러니까 손이 많이 밀어줘야 내가 얘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어요. 얘 자리 잘 잡으라고 시간 주는 거예요. 내 공간도 넓혀주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걸었어요. 걸고 왼손으로 밀었어요. 왼발 쭉 뻗어있죠? 밀고 왼발이 오면서 지금 턴아웃을, 그러니까 다리를 한번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냥 걸면 안장으로 걸려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, 여러분. 제기차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? 턴아웃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죠? 그냥 제기차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닭싸움 제기차기 할 때 우리가 다리를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하잖아요. 이 자세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자, 걸고 제가 이거 왜 도냐면 그냥 있으면 엉덩이만 나와요. 그래서 왼팔을 쫙 밀었어요. 밀면서 왼발이 왔는데 봐봐요. 왔는데 이렇게 걸지 말고 이렇게 걸지 말고 돌려서 딱 붙일 때까지 피고 제자리를 딱 붙이고 눌러야지 맞는 거예요. 이렇게 오케이죠? 여러분 너무 쉽죠? 요게 되니까 사이드 슈퍼맨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지니에서 연결돼서 사이드 슈퍼맨을 이렇게 하잖아요? 똑같아요. 이것만 잘하면은 그럼 몇 가지 동작을 다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연습할 때 여러분 계속 백인버트에서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오금 걸면서 하시면 돼요. 오금을 잘 걸려면 올라가서 잡고 밀고 높이, 진이 연습하려면 오른발 높이 올려요. 오른발 높이 올리고 오른손 내려잡아요. 몸을 거의 가로로 폴하고 수직이 되게 만들어요. 폴하고 내 몸이 수직이야. 그래서 왼발 밀면서 왼발 갖고 와서 걸어요. 이렇게 봐봐.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머리 꽁 할 수 있으니까 매트를 꾹 깔고 하시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진이가 쉽죠? 많이 어렵지 않아요. 제기차기를 잘하면 돼요. 제기차기. 제기를 딱 쳐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잘 걸려있고 이렇게 내가 제기차기 안 하고 그냥 있던 대로 그냥 걸었다? 그러면은 오금의 중앙이나 안쪽, 이 안쪽에 많이 걸려서 뭘 할 수가 없어요. 안 걸리고 안 걸려.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걸리도록, 안쪽에 걸렸잖아? 다리 더 돌려서 안쪽,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, 이 안쪽에 그 외로 밀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, 이번에는 백을 한번 해서 걸고 잡고, 자, 봐봐요. 그냥 지금 내가 원심력으로 몸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와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.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. 그죠? 너무 쉽죠, 여러분?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요새 학원 못 가시니까 홈볼 있으신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. 그럼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